여러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그리고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 본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이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명서 긴급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이진삼 장군님, 노재동 공동회장님, 또 송강기 공동회장님, 또 이마리아 대변인 이렇게 발표하시고 회견 후에는 질의답변이 있으면은 여러 우리 고문님들 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긴급 기자회견문.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며 반역 및 국정농단 통치 권력자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국군과 검찰, 경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가? 반역 행위자를 위해 봉사하는가? 국군과 검경은 국가 반역 행위자에 대한 맹종과 부역 행위를 단호히 중단하라. 대오 각성하라.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국민이 맡겨준 공권력을 수상같이 행사하라. 그리하여 공산주의자요 반역 행위자인 문재인을 즉시 수사, 체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 충성을 신철하라.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대통령직을 배반한 지 오래다. 헌법도 법률도 무시하고 폭정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 앉아서 국욕을 먹으며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은 우한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중국에 아부하는 언사를 하였다. 이는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방한 공작을 성공시켜 민심을 도둑질해 보려는 야욕에서 중국의 아첨을 떨어 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다.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한 통치자라면 중국에서 발원한 무서운 전염병이므로 중국 측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시중에 방역 마스크가 모자라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재빠르게 방역 마스크 300만 개와 지원금 500만 달러를 보내겠다고 앞장선 것도 재난 구호의 순서가 뒤바뀐 얼갈이 같은 행위이다. 오로지 중국에 대한 아첨 떨기의 일환임을 온 국민이 알아차리고 분노하고 있음을 알라. 국민들은 정부가 무엇보다 우리 국민 건강부터 철저히 챙기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을 알라. 뿐만 아니라 괴질이 창궐하는 위기가 나라를 뒤엎고 있음에도 문재인은 검찰권 박탈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에 대한 지시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자신으로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비서실로 하여금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거부하도록 방조하는 위법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어제 2월 4일에는 문재인이 국정농단 하수인 인격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2차에 걸친 검찰 인사와 검찰 수사 조직 개편으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방해한 데 이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까지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반국민적 율법 행위를 또 하나 자행하고 나섰다. 문재인은 이제 노골적이고 공경은 하게 청와대를 국법 위반 총사령부격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후한무치하고 양심도 없는 전악 잔악 무도한 포갑자는
없었다는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청년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호소한다. 그대들은 앞날의 푸른꿈과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그대들은 정령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인도주의를 사랑하는가? 그러하다면 즉시 초원 걸기하여 저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문재인 반역자를 끌어내어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일에 앞장서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오로지 한 사람의 반역자와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종북 사회주의 정치 세력으로 인하여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고 당신들의 젊은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 중대한 국민적 위기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 2월 3일 검사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은 전 총리가 문재인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정홍은 전 국무총리는 이 공개 질의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 운영을 총체적인 거짓, 파탄, 실정이라고 결론 짓고 문재인에 대해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정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발언은 우리 자유민주 수호 국민들이 그동안 문재인을 향해 지적한 내용들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정홍은 전 총리의 발언 내용을 전폭 지지하는 바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이러한 심판을 위해 나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정을 지적하면서 첫째로 대통령 취임사가 전부 거짓말이다. 둘째로 헌법 파괴이다. 촛불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되는가? 셋째로 국가 보위 책무를 버렸고 국민 생명 수호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 넷째로 반대한민국 사상을 드러냈고 국가 해체를 추진하였으며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기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다섯째로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무능하며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독재 국가로 갈 우려가 큰 공수처를 설치하여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 여섯째로 국가 경제 사회화를 시도하고 총선용 선심 예산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원전 중단과 재정 낭비를 변상하라. 일곱째로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하여 왔다.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해 보복의 칼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홍은 전 총리는 이어 헌법 파괴, 상권 분립 부정, 국가 해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69조에는 취임선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독립수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2분짜리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가 도를 넘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의 북측의 심한 모멸 등에 대한 한마디 대응도 못하고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나아가 중러 공군기의 우리 해안 휘적기 비행에 어떤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고 중국 해구산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무장해제, 국군병력 감축, 군사훈련 폐지 등은 영토보전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수호 의사의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이적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시로 발사하며 한국 전역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퍼줄 공리만 하고 있어 명백히 국가보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산주의자들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들이므로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 등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 북이 조금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홍원 전 총리의 공개 질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신봉의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굳이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월남 배망에 희열을 느낀다는 발언과 신용복 존경, 김원봉 축제 세우기 발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로 이런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라고 규탄하고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며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데 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는지 질문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장,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헌법 도전 행위이며 검찰 위에 초헌법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 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짓이며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촛불을 헌법 상위 개념으로 두고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관인지 직접 소견을 밝혀달라.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수천억 원에 달한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달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두 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 행태가 계속된다면 어두운 밤이 속히 가고 빨리 동의특위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또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나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 문재인에 대한 공개질서 내용입니다. 우리 자유수호 국민들은 오늘날 반역자 문재인 일당의 행패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 외교, 국방이 파괴되고 경제발전과 번영이 죽어가는 처절한 현실을 직면하여 정홍원 전 총리와 같은 용기 있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속속 나와서 구구 대열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군 전 장병 그리고 예비역 장병 그리고 용기 있는 공직자들 출신들이 구구 대열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 국민의 군대요, 헌법 수련은 무력 무장력인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안보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태극기 들고 나서자. 국가 반역에 대한 공권력 집행의 임무를 위임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즉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반역 행위자, 간첩 혐의자 문재인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 즉각 수사, 체포하라. 이 나라의 청년 학도들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의로운 행동을 개시하라.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나라 경제 파탄 주범이요, 종북 반역자인 문재인을 징벌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 총궐기하자. 문재인을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전국 22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